이람들은 오늘은 다치 챌린저 대문을 한번 뽑아볼게요. 챌린저 같은 경우는 1958년부터 생산되어 왔고 디자인을 거의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직선을 많이 사용한 투박하고 거대한 디자인.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래나 별 차이 없을 것 같아요. 전기차 시대가 온다고 해도 말이죠. 머슬카 중에서 가장 강력한 챌린저 대문 같은 경우는 6.2리터의 헤미엔진 V8 슈퍼차저가 달려있고요. 840마력의 토크는 107kg로 적혀있군요. 하지만 중량은 1927kg라는 조금 무거운 중량을 가지고 있죠. 보시면 검정색도 진짜 예쁘고 어떤 색을 입히든 다 예뻐요. 저 같은 경우는 화이트로 갈게요. 디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근데 진짜 너무 이뻐요. 이 투박한 감성. 앞에 보시면은 그냥 납작하게 생겼어요. 얘는 공기저항 같은 거 모릅니다. 그냥 힘으로 밀어붙여서 0-2초대. 보시면은 램프가 원형으로 두 개씩 뭔가 BMW랑 비슷한데 개랑은 느낌이 완전 달라요. 그리고 이쪽은 뻥 뚫려있고요. 프론트 범퍼도 직선. 여기도 그냥 직선. 후드 쪽에는 인테크가 이렇게 뚫려있고요. 챌린저 모델마다 후드 모양이 다 다릅니다. 전장이 무려 5017mm예요 얘는 달리는 차인데 5m가 넘어요. 기본적으로 오버핸드가 장착된 상태로 이렇게 출고가 되고요. 이쪽에는 악마의 얼굴이 있고요. 타이어가 엄청나게 두껍죠. 이것이 바로 머슬카예요. 보시면 휠베이스가 엄청나게 길거든요. 머스탱보다 20cm가 더 큽니다. 아 그리고 여기 연료 주입구. 여러분들 스포츠카들은 뒤쪽을 이렇게 해치백으로 쭉 빼죠. 얘는 안 그래요. 그냥 이렇게 각져서 내려갑니다. 이렇게. 와 이 열선까지 다 보이는 이 감성. 뒷모습도 뭔가 이렇게 되게 큼지막하게 생겼어요. 도로에서 진짜 보기 힘든 차죠. 텔레프는 이렇게 길쭉하게 두 포인트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차량의 모든 문 열어볼게요. 모두에게 뗄까? 와 이것이 바로 미국의 헤미엔진. 헤미엔진 같은 경우는 실린더 헤드 내부가 반구형으로 만들어진 엔진이에요. 이번에는 트렁크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트렁크 사이즈가 나름 나쁘지 않아요. 일반적인 패밀리카랑 비교했을 때 살짝 작은 정도? 여러분들 머슬카라고 하면은 내부가 많이 투박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하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내부에 곡선도 많이 사용했고 나름 괜찮은 내부를 뽑아냈어요. 어두우니까 시동부터 켜볼게요. 아 이런 느낌. 오케이. 생각보다 핸들 사이즈가 엄청 크네요. 계기판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식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가운데는 디지털. 운전자를 배려한 이 센터패시아 디자인. 이쪽도 뭐 나름 괜찮게 디자인을 뽑아냈는데 솔직히 뭐 독일차나 국산차에 비하면은 내부를 그렇게 잘 만드는 편은 아니에요. 보시면은 제로백 2.2초에다가 최고속도가 334km. 와 내부가 생각보다 괜찮네요. 시인성이 되게 좋아요. 여러분들 준비하시고 출발 하트. 아 출발을 못해요. 필스핀이 너무 심합니다. 여러분들 챌린저 대문의 단점이 나왔죠. 스핀이 너무 심해서 제대로 된 힘을 못 낸다는 것. 840마력인데 후륜구동. 게다가 자동차 무게는 거의 2톤이죠 일단은 제가 타이어 열을 좀 올릴게요. 이쪽에서 아라트리프트. 여러분들 타이어 예열은 끝났고요. 바로 달려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하트. 1 2 3. 아 거의 4초가 다 돼서야 제로백이 나왔어요. 여기는 제로백이 2.2초라고 나오는데 어떻게 된거지? 이번엔 핸들링 볼게요. 여기서 왼쪽으로. 차가 무겁다 보니까 살짝 쏠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차가 이렇게 점점 바깥으로 밀려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같은 경우는 드리프트를 살짝 섞어서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게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확 줄이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살짝 미끄러지는게 나아요. 부족한 선회각은 드리프트로 메꾸면 됩니다. 이렇게 드리프트 살짝 잘 들어왔죠? 제가 드리프트 튜닝을 바꿔서 한번 달려볼게요. 여기서 확 돌아서 드리프트 스타트. 나이스 잘 들어왔습니다. 오케이. 여기도 드리프트. 오호 와 재밌는데 이거?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제가 직접 튜닝을 해볼게요. 먼저 엔진, 기본 엔진 7.7리터의 V12 이거로 바꿔드릴게요. 구동장치는 4륜으로. 그 다음에 자연느낌 트윈터보. 오우 트윈터보 달아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앞범퍼 건드리지 않을게요. 리어윙 같은 경우도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이어 드래그용 타이어 달아드릴게요. 앞타이어 폭풀어 뒷타이어 폭은 건드리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휠 같은 경우는 좀 더 가벼운 걸로 달아드릴게요. 휠 크기는 넘어가겠습니다. 레이스용 트랜스미션 장착 완료. 동력 풀어 자동 풀어 브레이크 풀어 레이스용 스프링 장착 완료. 앞쪽 안트로바 풀어 뒤쪽 안트로바 풀어. 그 다음에 셰시는 건드리지 않을게요. 차체 경량화 풀어 에어필터 풀어 배기 풀어 캠축 풀어 밸브 풀어 플라이휠 풀어.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출력이 840마력에서 1300마력으로. 보시면은 제로백이 0.6초. 잠시만요. 제가 기어비를 살짝 바꿨습니다. 속도가 약간 더 빨라졌죠. 그 다음에 최저 지상고 낮춰주고 보시면은 제로백 0.645초 됐어. 제가 사람들을 불러서 드래그레이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포드 머스탱, 데몬, 포드 GT500, 콜백, 아 머슬카들 많이 왔죠? 달려봅시다. 준비하시고 출발 하트! 보시면은 제가 바로 1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쉘비 머스탱 저 못 따라와요. 매우 손쉽게 제가 1등을 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죠. 여기까지 점점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쪽에서 드래그레이스 한 번 더 해볼게요. 보시면은 카마로, 바이퍼, 지티오베, 카마로, 데몬, 머스탱 준비하시고 출발 하트! 와 역시나 제가 바로 튀어나가죠. 아 여기 전기차가 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이번 판도 제가 이제 순조롭게 일 것 같아요. 뒤에 차들과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따라오질 못해요. 나이스 샷! 1위! 원래 드래그레이스가 전문이고 다른 게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제가 일반 레이스도 한번 해볼게요. 가봅시다 여러분들! 준비하시고 출발 하트! 출발 출발! 나오세요 여러분들! 나오세요! 빨리 나와 이 컴퓨터들아! 어? 이쪽으로! 왼쪽! 직진! 브레이크 밟고서 오른쪽! 핸들링! 아! 핸들링 진짜 안 돌아가요! 아 나와 임마! 나오세요! 이게 레이스에서는 운전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이쪽으로 드리프트 살짝만 넣고 7등! 이번엔 다른 하이퍼카들이랑 드래그레이스 해볼게요. 에스톤 마틴, 바랄라, 파가디 존다, 포르쉐 917, 맥라렌 세나, 람보르기니 우라칸, 로터스, 에비자, 헤네시 베놈 준비하시고 출발 하트! 출발 하트! 여기서 이기면은 제가 이제 하이퍼카들보다 빠른 거예요. 아 근데 아쉽게도 제스코는 안 보이는군요. 안돼! 와 파가니! 파가니 파가니! 어어어어어어 악셀 밟으세요! 어어 어떻게 된거지? 어 저 뭐야! 방금 무언가 튀어나갔습니다. 역시 진짜들의 대결은 뭔가 좀 다르군요. 여기까지 2등! 1등은 포르쉐 917, 2등은 SRT 데몬.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듣고서 마무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머슬카의 감성을 가장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차예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